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구글이 주식 분할을 발표함에 따라서 기술주가 크게 오르며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3%, S&P는 0.94%,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0.5%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의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이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주 첨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첨보 같은 경우는 작년 3, 4분기 한 90% 정도의 상승이 나왔다가 1월 달에 한 25% 정도의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데 일단 PE 전해질의 판가 상승 기조가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증설된 물량의 대부분이 올해 풀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첨보의 전해질 첨가제 부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EV용 첨가제 수요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판가 인상 그리고 출하량 상승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의 상승폭 둔화에 따라 원가 부담도 전분기 대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카파 증설에 따른 물량 증대 효과로 2차전지 소재 수익성이 상승하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해질은 전기차의 안정성 그리고 주행거리 증가에 필수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카파 확장이 매출 성장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엔드 라인업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배터리는 주행거리 그리고 수명 연장 등 성능 업그레이드와 함께 배터리의 안정성 향상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전해액과 관련 첨가제는 전기차의 충전시간 단축의 필수 소재인데 배터리 안정성 향상을 위시로 배터리 소비 패턴의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 고출력 제품을 필요로 하는 고객사 증가에 따라 하이엔드 라인업의 고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까지 전해질 공급량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양극재에서 하이니켈이 핵심 소재가 되듯이 전해질에서 첨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첨가제 시장은 이제 배터리 수명 연장 그리고 고온 상태에서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이 더 부각될 것입니다. 따라서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그 첨보 소재의 중요도가 지속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금요일 종가 25만 6,800원으로 끝났는데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성장이 예상되는 첨보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1만 원, 손절가는 24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가 설 연휴에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4거래일째 상승을 했는데 오늘 증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연휴 기간 동안 미국, 일본 연속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하지만 하락 추세 속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장 그 상승이 나왔을 때 일단 추격 매수는 일단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마켓 PMI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도 부진하였고 2월 달에는 코로나 그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해 경제 지표도 부진하고 통화 정책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 불안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일단 오히려 오전에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 비중 확대하는 좀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상승장이 나와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